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연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뭐 내용이 뭐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했고, 이미 다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헤드라인이 나왔고, 제가 이걸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2021년도 GDP 성장률 예측치가 상향이 됐어요. 지난 12월 달에 했던 거 대비해서 54.7%나 올려서 발표했어요. 여기 예측치를 6.5% GDP. 그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또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이 코어 인플레이션 쪽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측치도 지금 2021년 코어 인플레이션이 작년 12월에 1.8% 예상했던 거에서 2.2%로 올렸어요. 그게 한22%좀 오른 건데, 보면은 이게 이제 2.2%가 미디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2.4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2022년, 2023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씩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측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꼭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언임플로이먼트 예측치도 지난달 2월 달에 6.2%에서 지금 4.5%로 쭉 낮췄어요. 그만큼 이렇게 잘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가 27.4%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언임플로이먼트 부분은. 그래서 보면은 이 금융정책, 이 모니터리 폴리시 자체는 2024년까지 이 저금리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채권 구입도 지금 120빌리언, 월에 120빌리언이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120빌리언이 이제 구성이 트레저리 데트가 80빌리언이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가 40빌리언이, 그래서 120빌리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을 낙관하면서도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입장 변화무, 그러니까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그렇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변화 없다. 그리고 이 최근에 채권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 개선되는 아웃룩, 가이던스죠. 이거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그 연준이 그 얘기 했었죠. 그이 인플레이션은 템포러리다. 템포러리. 그러니까 잠시 오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볼수 있어요. 보면은 2.4%가 됐다가 2%, 2.1% 이렇게 약간 슈팅했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조금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페드 의원들 18명 중에 지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 이거를 시사한 의원이 2022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7명으로 늘어요. 근데 18명 중에 7명이면은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반 이상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제라는 게 계속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뭔가 팍팍팍 터져요, 그렇죠? 이슈들이.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놨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120빌리언어치 월 요거 그 채권 구입하는 거요 프로그램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At least.
At least 120 bill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At least. 왜냐면은 이건 at least가 뭐예요? 최소야, 최소. 그 얘기는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120 billion은 우리가 계속 채권을 매입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at least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어제 연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아! 이러한 큰 변화가 있구나. 얘네들이, 연준이, 프로액티브한 모습에서 리액티브 모습으로 변화를 시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연준이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금리를 미리 올려갖고 그 인플레이션을 약간 조금 죽이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리액티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난 걸본 다음에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 워딩이나 그 내용, 그 이야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실제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움직이겠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이게 핵심입니다. 프로액티브한 모습에서 리액티브 모습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바뀐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연준 파웰 그 브리핑에서 제가 꼽은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프로액티브에서 리액티브로 간다.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된 다음에야 뭐 금리를 인상을 하든 뭘뭐 테이퍼링을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파웰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 얘기했죠.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라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파웰이. 그래서 이 시장은, 증시는 이제 파웰을 다시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BFF잖아요. 그쵸? BFF. Best friend forever. BFF. 하지만, 채권 시장은 동요를 안 하고 있어요. 그쵸? 동요 안 하는 이유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막 바람 많이 부는 거를 그러니까 덜 불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뭘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요게 좀 중요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뭘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일요일 날 팀케이크 그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롤스타운, 라이드. 롤스타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했는데, 로스가 23센트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레베뉴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뭐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마이너스 23센트, 이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이거죠. 그 어닝스 콜에서 이 힌덴버그의 공매도 리포트, 이거를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SEC에서 뭐 inquiry, 그러니까 뭔가 정보 요청이 있었다, 요게 있었고,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있을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었어요. 아,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은
뭐 투자자들 기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SEC가 이거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타운이 이 스페셜 코미티 요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드 멤버로 구성된 스페셜 코미티. 그래서 힌든버그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뭐 사기다 뭐 아니면 기만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발표를 하겠죠. 예. 그리고 자기네들 그 인듀런스라는 픽업 트럭 있죠, 얘네들. 그 픽업 트럭에 대해서 지금 일정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타 모델은 이 3월 달에 내놓을 거고, 그럼 베타 모델은 뭐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리고 풀 프로덕션은 언제? 가을, 저기 9월. 9월 말 이렇게 일정을 내놨어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이 공매도 리포트 내놓은 힌덴버그가 예전에 니콜라도 정확하게 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망가졌잖아요, 니콜라가. 그쵸? 네. 그리고 트래블 밀튼도 뭐그 기업에서 쫓겨났고. 그런 걸 보면은 힌덴버그 리포트에는 뭔가 그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를 얘네들이 좀잘 알고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스타운 모터스나 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스타운 라이드나 니콜라나 이런 건 잊지 마세요. 둘다다 스펙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자, 스펙은 이 IPO 단계를 안 거치기 때문에 이 듀 딜리젠스 회사를 들여다보는 거죠. 듀 딜리젠스가 조금 IPO 대비해서는 부족해요. 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펙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니콜라도 지금 힌덴버그 때문에 망가졌고. 라이드도 니콜라만큼 제가 봤을 때막큰 임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뭐 오더를 갖고 무슨 뭐 진짜 오더도 아닌데도 막 뭔가 뭐 많이 받은 것처럼 막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게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 한 3.9%, 한4% 정도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라이드를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조심스럽게 진짜 많이 들여다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래요. 네. 제가 팔런티어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그때 35불, 6불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었지만은, 락업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자, 아마존이 이 텔레헬스 쪽에 진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마존 케어라고 해갖고, 자, 아마존 케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가가 1.42%, 아이고, 죄송합니다. 1.42% 올랐어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약간 좀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뭔가 하겠구나. 근데 아마존이 저걸 했었잖아요. 잠시만요. 아마존 뭐죠? 파머시. 이게 약 같은 거 그런 걸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제는 아마존 케어.
이건 뭐예요? 원격으로 뭐 이제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그 텍스트 그 문자 메시지로도 서로 뭐 이렇게 뭐 증상 얘기하면은 뭐 해결책 알려주고 뭐 이런 서비스죠, 헬스케어.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시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오늘부터 시애틀, 시애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줘야겠다. 왜냐면 또 시애틀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시고, 진짜 경험치를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존 케어를 이렇게 시애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얘네들의 이제 파머시 통해서 투데이 서브스크립션도 이거 했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마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하느냐 저것도 하고 있어요. 뭐죠? 이게 인퍼슨 어시스트 뭐냐면은 지금 뭐 앱을 통해서 뭐 서로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뭐 상담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간단한 것들은 그 도와줄 사람을 직접 현장에 내보내는 서비스도 같이 해줘요. 뭐 가령 뭐 백신을 맞춰줘야 한다. 또는 독감 주사를 맞춰줘야 한다. 아니면 뭐 피를 뽑아야 한다. 피 뽑기. 그쵸? 또 뭐가 있겠어요? 또는 뭔가 이렇게 청진기 같은 거 갖고 뭐 진단. 직접 진단해야 하는 것들. 요런 거는 실제로 그 관련된 뭐 간호사나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보내서 요런 걸할수 있는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의료가 아니고 의료 관련돼서도 아무리 이게 그 텔레컨퍼런스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진찰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씩은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야 아마존이 혹시 미국의 911을 대체하려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119. 그럼 굉장히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쵸? 전 이것까지 생각이 나더라고. 딱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보면서 얘네들 911이 하는 걸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의사하고 상담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주가는 맨날 이렇게 죽쓰고 있지만은 되게 무서운 회사예요, 이게 아마존이. 뭔가 하겠다면은 아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911 영역을 지금 넘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하고의 직접 관계 있는 경쟁사가 어딘가 좀 해봤더니 텔레닭이에요. 자, 근데 텔레닭이 2월 24일날 실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그리고는 쭉쭉 빠졌어요. 쭉쭉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서 또 다시 반등해서 빠지는 모습 보였죠, 이렇게. 장중에 더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불 정도인가? 이때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한 건데, 이 텔레닭이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거 크게, 관심 안 갔는데, 보통 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급락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딱 먹으면 반등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텔레닭을 이제 담아야겠구나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경험상 이렇게 빠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마존 케어가 런칭을 하면서 아마 텔레닭이
어제 많이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장중에. 그리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럼 경쟁. 근데 경쟁 업체가 그냥 경쟁 업체가 아니에요. 엄청난 회사예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근데 여기에 또 지금 앞으로 이제 상장할 회사들이 몇개더 있어요. 뭐 MD 라이브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상장되어 있는 암웰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암웰 주가 이런 거꼭 보세요.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약간 형편없습니다, 지금. MD 라이브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할 겁니다. 뭐 여기에 말고도 뭐, 98포인트라는, 포인트6라는 회사도 있고, 뭐, 프로비던스, 또 쉐어케어 이런 데도 있어요. 쉐어케어. 굉장히 여기도 경쟁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텔레닥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회사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합병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마존이 이렇게 나서면요. 텔레닥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텔레닥이라는 그 어차피 선발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아마존처럼 이 공룡이 딱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쉐어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아마존은 또 뭐가 있어요? 프라임 멤버십이 있어요. 그 프라임 멤버십한테 우리가 야, 우리 거 앱, 아마존 케어 쓰면은 좀더 혜택을 줄게. 뭐, 좀 뭐, 할인을 일반인은 10불 낼 거,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8불에 해줄게. 20% 할인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쓰죠. 그 프라임 멤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을까요? 프라임 멤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 그래? 좋지? 그럼 이렇게 해서 텔레닥 쓰던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하고도 또 뭔가 서로 합치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겠죠. 하여튼 이 텔레닥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거 하나 갖고 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 투자 그냥 초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많이 떨어지니까 사야지. 근데 실제로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경쟁업체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상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은, 좀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거나, 뭐더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텔레닥은 또, 누구야? 캐시인가? 아크? 아크에서 또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사놓고 아 아크가 더 사주길 뭐 바라는 뭐 기도 매매라고 하죠 이런 거. 기도 매매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잘 통하면은. 근데 이 기도 매매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안 봐줘요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얘기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요걸 좀 갖고 왔어요. 네, 아마존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